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레슨이나 트레이닝 얘기가 아니고 다른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테니스 치면 살이 빠질까 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살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테니스를 쳐서라기보단 테니스 때문에 빠진 거예요.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테니스 칼로리가 꽤나 높은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몸무게가 70kg 정도이신 분이 테니스를 30분간 운동을 하시면 칼로리가 300kcal나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300kcal가 어느 만큼이냐 하면 저희가 테니스 치고 마시는 맥주가 약 200kcal 정도 돼요. 모든 분이 70kg일 리는 없고, 저처럼 뭐 60kg대인 사람도 있고, 대충 하면 30분을 운동을 하면 맥주 한 캔을 마실 수 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살이 빠졌나요? 저는 사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테니스만 쳤을 때는 저는 살이 빠진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지가 되었어요. 이게 테니스 후에 마시는 맥주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미르 피셜입니다. 아미르 피셜이에요.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왜 그러냐? 바로 저희는 이 300kcal가 30분이라는 걸 저는 동호회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동호회 수준이라고 치면 그 슈퍼급들 있잖아요. 슈퍼 요즘 뭐 최근에 짱테니스나 이제 준스TV에서도 봤는데 슈퍼들의 경기를 보면 엄청나게 뛰고 랠리가 되고 집중을 해서 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떠냐? 저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동호인 분들이 어떠냐 하면 그렇게 운동량이 많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못 뛰어야 빠지죠. 움직이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랠리도 적고 그러니까 살이 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 300kcal이라는 게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미르는 아까 살이 빠졌다고 했는데 살이 어떻게 빠졌느냐? 테니스 치는데 맥주 먹고 마시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살이 어떻게 빠졌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빠졌느냐? 제가 타이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츄에이션 때문에 테니스를 못 쳤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 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뭘 했냐면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스텝 연습, 하늘샘 스텝 연습 이거 하고 있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 정도 뛰거나 걷거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너무 좋고 몸이 좀 가볍게 하고 싶으면 좀뛸 때가 있고요. 좀 아니면 걸을 때가 있어요. 약 5km 정도 걷거나 뛰거나 5km.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코치님 말을 잘 듣죠. 코치님이 뭐가 중요하다 했느냐? 하체 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격일제나 3일에 한번 정도 스쿼트를 합니다. 200개. 200개를 이제 홈트를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 테니스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코어 운동. 코어 운동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이 아니죠.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테니스 코트가 열리면 가서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이런 기초 훈련들, 하체 운동, 코어 운동, 달리기, 그런 것들을 제가 한지두 달이 됐잖아요. 매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복근도 막 파고 있고, 그걸 하니까 2kg가 빠졌어요. 특별히 통제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에 바뀜이 없이
기초 훈련만 조금 한 것만으로도 몸무게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고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이즈가 중요하죠, 사실.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걸 느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니스를 치고 기초 훈련을 하면 살이 빠져요. 제가 보장합니다. 오늘의 결론. 기초 훈련을 열심히 하면 맥주를 더 마실 수 있다. 그겁니다.